푸드트럭은 2014년도에 그 청년 창업, 일자리 창출, 그 다음에 소자본 창업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푸드트럭들을 세종에 한번 모아보자 해서 시작된 겁니다. 그래서 올해가 5회째고요. 현재는 그 40대 정도가 모여서 120가지의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이번 행사의 특징은 그 새로운 메뉴의 등용문이다. 근데 푸드트럭 하면 이제 생긴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좀 식상해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메뉴를 가지고 나와봐라. 그런 점이 좀 특징이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레페라든가 마라탕 이런 것들은 아마 새로 등장한 겁니다. 그리고 그 올해 축제는 특히 플라스틱 없는 축제를 하자. 그래서 모든 용기가 플라스틱이 없이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포크라든가 아니 컵 이런 것들이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옥수수 전분이나 이 나무 등으로 만든 또 종이컵도 그 코팅이 되지 않아서 재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방 분해되는 그런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. 그 세종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찾아주신 그 관광객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푸드트럭들, 그 푸드트럭들이 뭐 비위생적이다 너무너무 깨끗합니다. 가격도 적절하고요. 앞으로도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푸드트럭 너무너무 더욱더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